GoTV 기독교 복음방송이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족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여한 목회자들은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복음사역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GoTV 김명전 사장은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오늘 대회를 통해 힘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회엔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는 1부와 2부 리그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목회자들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결과 1부 리그는 수원 지역 목회자들이, 2부 리그는 천안 지역 목회자들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원 영화교회 이관호 목사는 오늘 대회가 목회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